윤상진입니다. 오후 현안 관련해서 두 가지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리 사립 유치원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입니다. 2016년 경기도 교육청에 의한 감사 결과 설립자가 동일한 세 곳의 유치원에서 147억 원 규모의 부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치홍 경기도의원과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국민운동본부도 지난달 중순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명목으로 해당 유치원들의 설립자인 강모 씨와 각 씨가 대표로 있는 유아교재업체를 수원지검에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곽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도리어 교육청의 감사 처분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 때문에 학부모에게 돌려주라고 한 37억 원의 환급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비범급 측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 진정을 법무부에 내자 곽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에게 재조사 여부 판단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곽 씨가 이렇게 대범하고도 지속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수사망에 오르지 않는 이유로 경기도 지역의 정관계 인사와의 연루가 강력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감사관의 녹취록 등에서도 정치인의 외압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기에 전방위적인 수사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비리 정황이 매우 뚜렷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현재와 같이 계속 부실 수사로 일관한다면 곽 씨를 필두로 하여 검찰과 정치권을 아우르는 유착관계를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배후가 없다는 것을 검찰은 스스로 철저한 수사로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검찰은 신뢰를 크게 잃으며 국민들로부터 개혁의 거센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 여부가 개혁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재난중앙방송사 KBS는 의무를 망각하지 말랍니다. 독도 인근 구조 헬기 추락과 관련해서 KBS 측이 이륙 영상을 확보해 놓고도 해경에 전달하지 않은 문제로 사과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KBS 측은 해당 영상이 기자가 아닌 엔지니어의 개인 촬영이었고 단독 보도를 위해 일부러 영상을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응급구조는 화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단서 하나가 구조 진행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재난보도는 구조활동의 일환이지 특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KBS는 재난주간방송사이자 공사로서 응급상황에서 구조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방기한 책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입니다. KBS는 철저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